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어려운 때 FA52 또 한 건을 해줬습니다. KF21 보라매의 초도 물량 양산이 20-20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많은 분이 불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토록 답답한 시기에 FA52 한 줄기 희망적인 소식을 들고 날아왔습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이 대한민국의 FA50과 프랑스 라파를 두고 저울질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심지어 중앙아시아의 군사력 현대화 추세와 그 이유를 보면 한두 대의 단발성 수출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구권 나라들이 으레 그러하듯 장비 편제가 대부분 구소련 시절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나마 내륙국인 만큼 공군력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은 주력기로 4세대 전투기인 미그 29, 38기와 수호 27, 25기를 보유하고 있고 공격기로는 수호 25, 20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촐하지만 알찬 구성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류 위 숫자로만 보는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공군의 실상은 골물대로 골마있는데요. 미그 29, 수호 27, 수호 25세 기종 모두 1980년대 생산 배치된 탓에 운용 연수가 40년을 바라보는 기종들입니다. 우리 공군의 사정에 비교하면 1982년부터 1986년까지 국내에서 조립 생산한 KF-5EF 제공화 동년배인 셈인데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도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독 차기 전투기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후의 경쟁 기종으로 선정된 게 바로 대한민국의 FA50과 프랑스의 라팔인데요. 언뜻 성능상으로만 보면 다소 이상한 대결입니다. 그도 그럴 게 FA50은 블록 20 개량이 예정되면서 웬만한 4.5세대 멀티롤 전투기급의 성능을 갖출 예정이지만 그래도 태생은 경공격기입니다. 그러나 라팔은 KF-21을 제외하면 동급 기종 중 가장 고성능의 전투기입니다. 그나마 F-16 바이퍼가 경쟁 기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라팔은 전장 15.2m, 전폭 10.8m, 전고 5.4m의 중형 전투기로 전체적인 크기부터 마하 1.8에 달하는 최대 속력까지 KF-21과 유사한데요. 다만 상대적으로 기체 크기가 작다 보니 최대 이륙 중량은 24.5톤으로 1톤가량 낮습니다. 공군형인 라팔 BC를 기준으로 총 14개소의 하드포인트가 있어 30mm GIAT-30M791 리볼버 기관포와 함께 약 9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전투기답게 미티어, 아파스, 스칼프 같은 MBDA 계열 공대 공공대지 미사일과 프랑스가 독자 개발한 MICAIR-EM 950 매직 공대공 미사일 A-39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PAVA 시리즈나 SBU 시리즈 등 통상적인 유도폭탄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사항은 라팔은 ASMPA 핵미사일 투발수단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국인 프랑스가 핵무기 보유국이기에 가능한 스펙인데요. 우즈베키스탄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인도 역시 라팔을 핵투발수단으로 운용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처럼 라팔은 비교적 작은 크기,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폭장량을 기반으로 육해공은 물론 핵무기 영역까지 전반에 걸친 폭넓은 운용 범위가 장기입니다. 그야말로 멀티롤 전투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배치를 시작한 지 11년이 지난 2012년 기존 RB-2 페이사 레이더를 RB-2AA-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하면서 150km 내외의 탐지거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FA-50은 전장 길이 13.1m, 전폭 9.4m, 전고 4.9m로 소형 기종인 F-16과 비교해도 컴팩트한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첫 초음속 전투기로서 최고 마하 1.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태생이 경공격기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체급의 한계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13.5톤, 7개소 하드포인트에 5.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무장 능력은 라팔의 절반을 조금 넘는 셈인데요. 그래도 블록 20 기준 AIM-9 사이드와인더 계열 공대공 미사일과 AGM-65 매버릭, IRIST, AIM-120 암람을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록 훈련 상황이긴 했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공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를 격추했을 만큼 공중 기동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경공격기로서 공대지 타격이라는 본연의 임무 역시 충실한데요. 실제로 FA-50은 제2담, LGB부터 GB-22와 국산 KGGB까지 폭넓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 사거리만 6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KEPD-350K2와 사거리 800km 이상이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초장거리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은 전폭기로 운용하는 F-15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리하자면 라팔은 모든 지표가 오각형으로 두루두루 좋은 전투기라면 FA-50은 종합적인 능력은 다소 떨어져도 공대지 타격 능력이 탁월한 경공격기입니다. 더군다나 로우급 기체로서 전투 지속 능력은 약간 부족할지 몰라도 순간 선회율과 기동력은 미드라이급 기체인 라팔에 비교할 만합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성능이 아닌 외적 요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체의 가격입니다. 그도 그럴 게 준수한 성능의 라팔이 방산 시장에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 탓이었습니다. 현재 라팔은 한 대당 1억에서 1억 1500만 달러, 한화로 약 1300에서 1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워낙 전용 부품이 많다 보니 유럽제 전투기들이 비싼 경향이 있긴 하지만 라팔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를 뽑을 때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투기입니다. 심할 경우 프로그램 코스트를 포함한 총 비용이 2000억에서 3000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 2015년 카타르는 무려 67억 유로를 들여 라팔 36기를 계약했습니다. 한 대당 대략 26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가격이었는데요. 더군다나 라팔은 이미 개량 한계점을 바라보는 4.5세대 기종입니다. 애초에 설계부터 5세대, 5.5세대 개량을 염두에 둔 KF-21과는 차원이 다르죠. 심지어 라팔은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불리합니다. 소련과 대립하던 미국은 대한민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동맹국의 무기체계를 마구 뿌렸는데요. 오죽하면 소련 해체 후 동유럽 국가들조차 나토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미국 무기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유럽과 프랑스의 전투기들은 상대적으로 외면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 무기체계는 나토의 표준이 되었고 사후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유럽제 무기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독자 개발한 무기체계가 하나같이 이상하리만치 값비싼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수천억 원을 들여 라팔을 도입하더라도 앞으로 유지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소모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건 FA-50도 마찬가지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FA-50의 모태인 T-52 설계 개발 과정에서 미국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꽤나 많이 받았다는 걸 간과하신 겁니다. 애초부터 T-50의 설계 목적이 F-16, F-35와의 기종 전환 훈련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덕에 FA-50은 4,600대 이상이 생산되어 현역 기종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는 전투기인 F-16과 무려 70% 이상의 부품이 호환됩니다. 당연히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수급이 용이하고 가격마저 저렴한 편입니다. 이쯤이면 평균 시간당 유지 비용이 F-35와 맞먹는데요. 반면 FA-50은 시간당 유지 비용은 일반적인 4.5세대 전투기의 30% 수준인 약 450만원에 불과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한데요. 게다가 FA-50은 양산 가격마저 대당 300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공군 교리도 FA-50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소련식 교전 교리를 따르는 우즈베키스탄 공군은 하늘 위에 포병으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의 교전 방식을 떠올리면 편하실 텐데요. 즉 제공권 장악보다는 지상 화력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 중인 공대지 무장으로도 초장거리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하고 헬기 수준의 저속 운행이 가능한 FA-50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지난 2015년 근접 항공 지원 공격기인 수호-25를 대체할 요량으로 FA-50 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친러 행보를 염려한 미국의 반대로 끝내 무산되었었는데요. FA-50 나아가 T-50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유를 제기했고 설계부터 개발까지 우리 손으로 진행했습니다. 개발 비용 역시 당시 정부가 70%, 카이가 17%를 부담했는데요. 일례로 미국에서 T-50 계열기를 생산하려면 대한민국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머지 13%에 미국 록히드 마틴의 힘을 빌려왔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항전 소프트웨어 등 개발 데이터의 일정 부분을 미국에서 제공한 터라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수출해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우즈베키스탄의 FA-50 12대 수출이 무산되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요. 당시만 해도 우즈베키스탄은 상하이 협력기구에 중국, 러시아와 함께 가입돼 있었던 데다가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나아가 중앙아시아는 대부분의 나라가 내륙국인데다 소련의 입김이 매우 강력한 지역이었기에 유독 미국과의 접점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에도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욱이 우즈베키스탄은 대외 무역 중 약 20%를 러시아가 담당할 정도로 외화 공급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기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중앙아시아까지 퍼진 탓입니다. 일례로 우즈베키스탄은 83대뿐인 자신들의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했고 지난 2022년부터 자국민이 러시아군에 입대할 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외무부는 러시아가 세운 도네츠크, 루간스크 괴뢰 정부를 부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선언했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도 러시아 결제 시스템인 미르의 사용을 중단하는 등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러시아 풍조는 중앙아시아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은 FA-50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코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과 향후 국방 협력 강화에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쿠르바노프 장관은 대한민국과의 방산 협력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군용 광학 제품 생산 시설에 대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미답지나 마찬가지인 중앙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FA-50과 라팔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차지할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화려하게 박살 난 다연장 로켓포 형상으로 추정컨대 러시아의 BM-21 그라드가 확실한데 요 발사관은 물론이고 조종석까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아마 밀리터리 분야에 조예가 깊은 시청자분이시라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챌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라드가 파괴된 형상인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나 자폭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다면 외력에 의해 내부로 짓눌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파괴 형상은 마치 활짝 핀 꽃과 같은 모양새인데요. 이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즉, 자폭했다는 뜻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 러시아군 진영에서는 다연장 로켓, 자주포 가리지 않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북한지 원한 포탄의 불량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유럽과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사실상 목적 달성에 좌절하고 전선이 또 굳어지다 보니 잠잠해졌던 친러 세력이 슬슬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고전하고 있다는 게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미 의회를 어느 정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2억 달러, 한화 약 2,600억 원에 육박하는 군사 자금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표를 던지던 헝가리는 EU 지원금, 규제 철폐 등을 대가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덩달아 EU에서 준비 중인 군사 지원도 슬슬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당장 EU 집행위원장부터 우크라이나가 강력해지는데 모든 걸 지원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분명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보다는 나은데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러시아는 속에서부터 무너지는 쭉정이 같은 상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가 어디인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탄 부족이 심각해진 러시아는 군사 기술력 제공을 대가로 북한에 SOS를 쳤습니다. 이 음흉한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천여 개 분량의 포탄이 담긴 컨테이너를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의 일인데요. 미 전쟁 연구소는 해당 컨테이너 크기를 생각했을 때 각 컨테이너당 300에서 500개의 포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략 30만에서 50만 발의 북한제 포탄이 러시아로 유입된 건데요. 두 나라는 소련의 탄약 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주로 122mm 무유도 로켓과 125mm 전차 포탄, 152mm 자주포 포탄이 제공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북한제 122mm 무유도 로켓, 152mm 포탄 등이 대량으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군은 싱글벙글 전세를 뒤집을 생각에 신나 있었는데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는 법이죠. 처맞기 전까지는요. 막상 북한제 포탄이 실전에 투입되자 사태는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우선 불량률이 극심해 포 성능과 명중률이 형편없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포탄의 불량률이 높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포격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전투 시 더 많은 포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러시아 포병의 교전 교리는 핀포인트 타격이 아니라 지역 제압에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맞든 안 맞든 무작정 포탄을 쏟아붓는 것만 목적이라면 명중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포탄 소모가 늘어난다는 건 곧 포격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포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 초기부터 초정밀 핀포인트 타격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현재는 평균 10발의 포탄을 발사하면 목표물 하나를 파괴하는 수준까지 포격 실력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포격 시간을 늘린다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제 포탄은 규격이 워낙 불규칙한 탓에 약실 내 압력이 제멋대로인데요. 여기에 포탄비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포신 마모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이야 포격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로 그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포격 정확도는 더욱 떨어지게 되고 덩달아 포탄 사용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포신을 교체하면 되긴 하지만 2년의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난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감안하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북한제 포탄을 사용할수록 문제만 심각해지는 셈인데요. 오죽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러시아군조차 도저히 안되겠는지 나 몰라라 하던 시험포격까지 실시했는데요.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동일한 장약으로 포탄을 발사했음에도 포격마다 사거리가 다르게 측정된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북한제 포탄 5개를 임의로 선정해 뚜껑을 따보기로 했습니다. 품질 검증에 나선 건데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폭로된 사진을 보면 문외한이 보더라도 한눈에 화약의 색이 천차만별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연소 품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현대 포탄은 대부분 TNT보다 폭발력이 강한 질산 암모늄의 하이드라진과 알루미늄 가루, 나이트로 셀룰로스 등을 추가해 만들어집니다. 이때 원료의 순도나 함량, 배합에 따라 탄약의 추진력과 안전성 등이 결정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질산 암모늄이 함량이 너무 많으면 작은 반응에도 지나치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반대로 알루미늄 가루가 적게 들어가면 연소 반응을 일으키지 못해 포탄 추진력이 부족해져 발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이 따위 포탄을 사용하고 있으니 러시아군의 포격 실력이 날이 갈수록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 포탄이 이 모양 이 꼴인 건 품질에 상관없이 북한 전역의 군수 공장에서 마구잡이로 화약을 생산해서 포탄 제조 공장에 납품하고 포탄 제조 공장은 이를 선별 없이 때려 박기 때문입니다. 북한같이 공산주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은 정부가 생산부터 소비, 개발, 투자 등 경제 구조를 전부 통제하는데요. 여기에 독재자에 대한 충성 경쟁이 더해지면 품질보다 보고서에 쓸 숫자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중구난방 결함 덩어리 포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 포탄 내부를 보면 전선 부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해당 부품은 포탄 내부에서 발생하는 구리 분말을 제거하는 필수 부품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구리 선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시장 구조가 붕괴하면서 북한에서는 거래 가능한 물건을 죄다 훔쳐다 팔아먹는 게 일상입니다. 당장 집에 쌀이 없는데 군수품이고 나발이고 가릴 처지가 아닌 게 당연한데요. 더군다나 포탄은 한번 밀봉하면 뚜껑을 딸 일이 없기에 내부 부품을 빼돌리기에 최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량 포탄이 명중률 저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어차피 허접한 명중률, 포격시간 증가, 포신 마모 같은 문제야 러시아군이 고질적인 문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져봐야 도토리키 제기인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불량 포탄이 포신을 틀어막고 자폭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정상적인 포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탄약고는 기껏해야 창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이라면 포탄을 장기간 보관하려면 제습 장비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극심한 전력난은 이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38로스는 평양 외곽은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는 1년에 단 하루만 전기를 공급받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포탄은 습기를 머금으면 구조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불발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탄 정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주포를 보유한 나라답게 어마어마한 물량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물량이 유럽 전체가 지원한 물량보다 많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통해 단편적이나마 대한민국의 포탄 보유량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군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려 1998년부터 저장탄 약신뢰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포탄 등 탄약 비축분을 점검하고 항상 성능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불량이 발생한 포탄은 재생산하거나 내부 화약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로 사용하는 105mm, 155mm 포탄 한 발당 정비 비용이 10에서 15만 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품질 관리를 통해 460억에서 890억 원, 평균 600억 원의 국방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확실히 알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강원도 등지에 1970년 건설한 탄약 정비 공장마저 유사시에 대비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탄약 정비 공장은 국영 상관없이 한 해에만 700에서 800톤이 탄약을 정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괜히 대한민국의 포탄이 국제무대에서 호평가받는 게 아닌데요. 심지어 최근 영국 BAE 시스템즈는 대한민국과 나토용 155mm 포탄이 모듈화 장약,
통칭 MCS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MCS는 자동장전 방식이 자주포의 재장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외부 탄피 강성을 올린 게 특징인데요. 게다가 탄두 뒤에 일체형으로 탑재되어 장약 공급 과정 없이 포탄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BAE 시스템즈가 대한민국 K9A2가 참여한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입찰 사업에 라인메탈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한 상태라는 건데요. 라인메탈은 대한민국에 앞서 이미 2019년 MCS 개발을 완료한 독일의 대표 방산기업입니다. 덕분에 상황이 아주 웃기게 되었는데요. 협력 관계인 BAE 시스템즈가 성능부터 가격, 대량 생산 체계까지 모든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어째 요즘 독일은 대한민국과만 붙으면 굴욕을 면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북한 포탄이 온갖 불량을 죄다 일으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 중인 대한민국 포탄이 반사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포탄 대 북한 포탄의 싸움에서 졸지에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군은 전사자만 3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사자 대비 사상자 비율을 따져보면 초기 병력의 90%가 전선을 이탈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격전지가 되어버린 아우디우카 전선조차 기갑, 기계화 차량이 아닌 트럭과 전술 차량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수분 같았던 러시아의 전차 비축분이 바닥을 보인다는 증거인데요. 그나마 남은 전차들도 T-72가 아닌 1960년대 생산된 T-62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우리로 치면 M48 패튼을 최전선에 투입한 꼴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길고 길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하루빨리 출구가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물량이 유럽 전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의 국방력과 안보 상황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즉 유럽의 국방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유럽은 국방비를 증액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비는 유럽의 국방비보다 훨씬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은 국방력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국의 안보가 위험한 상태인데요. 이에 유럽은 대한민국의 방어 체계와 MD 시스템을 탐내고 있으며 한국에게는 뜻하지 않은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추적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영국조차도 유사시 전선에 배치할 수 있는 전차가 150대 남짓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던 로켓 발사대를 개조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시도까지 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막강했던 유럽은 이제 옛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상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전쟁 발발 전만 해도 독일은 유럽의 패자를 자처하며 떵떵거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단 2년 만에 고작 이틀치의 탄약을 남기고 죄다 소진해버렸습니다. 이는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국방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은 온갖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유럽 전체보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유럽 국가들도 자신들의 변명을 합리화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 물량이 족족 우크라이나로 빠져나가다 보니 끊임없이 소비만 계속한 탓도 있지만 아무리 이를 감안해도 지금 유럽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안보를 내팽개친 유럽의 민낯이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있는데 굳이 돈 먹는 하마인 국방력의 예산을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 셈인데요. 실제로 나토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냉전 이후 유럽의 국방비 지출 평균 금액은 연간 경제 생산량의 고작 1.3%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금액인지는 대한민국 국방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24년 국방비는 약 59조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올해보다 약 4.5%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이중 직접적인 전력 확보에 사용되는 금액은 약 30%인 17조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병력 운영 비용과 전력 유지비입니다. 전력 운영비 비율은 군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유럽이 연간 경제 생산량이 1.3%만을 국방비로 지출했다는 건 잘해줘봐야 병사들 월급이나 간신히 줬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포탄 비축이나 무기체계의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은 극단적으로 감축하고 신형 무기체계 개발도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는 유럽도 정신을 좀 차렸는지 국방비를 증액하는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지만 10년간 유럽이 20%를 늘리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300%, 600% 이상 증액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빈털터리가 된 유럽인데요. 당장이야 우크라이나, 폴란드가 버티고 있지만 유사시 총 한번 제대로 못 쏴보고 망할 판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이라도 꽁무니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부랴부랴 전력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 확보하려는 건 단연 방어체계, 그 중에서도 미사일을 막기 위한 MD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무기 불매 언급까지 나왔던 유럽이 대한민국 방공망까지 기웃거리고 있는데요. 미사일에 대처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미사일 방어체계, 통칭 MD 시스템입니다. 물론 도발 원점을 파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보면 일단은 적의 공격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역사상 정말 선전포고 후에 전쟁을 시작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보통은 선제 공격 후 선전포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킬체인이 작동해 적의 공격에 선제 대응하는 게 아닌 이상 최소 한 번 이상은 적의 공격을 버텨내야 한다는 건데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미사일이 동원되지 않으리라는 건 지나친 낙관입니다. 적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군의 전략 시설을 먼저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의 미사일 역량을 완전히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사일 사일로의 위치는 전략 시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극비사항 중 하나인데요. 하다못해 현대전에선 이조차도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TEL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즉 도발 원점이라는 건 한, 두 번의 공격으로 일소할 수 있는 특정 목표물이 아니라는 건데요. 오히려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미사일 공방전을 벌여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최전선뿐만 아니라 극후방까지 늘 미사일에 시달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싱에서 가드를 내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유럽이 MD 구축의 속도를 내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단 적의 펀치를 버틸 수 있어야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다리든 군을 재정비해 반격을 가하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블라디미르 푸틴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겪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하 발사시설에 배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좋든 싫든 유럽이 똘똘 뭉쳐 M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현재 유럽의 MD 시스템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현재 가장 성공적인 MD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MD 시스템은 단순한 요격미사일이나 방공망이 아니라 영역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넓고 타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할수록 요격 성공률이 높은 훌륭한 MD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MD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002년 조지 워싱턴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MD 개념은 미국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 미사일 방어 체계, 통칭 NMD와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전역 미사일 방어, TMD를 융합한 확장 NMD를 의미합니다. 사드 역시 확장 NMD의 일환인데요. 왜 우리가 미국을 위해 미사일을 막아줘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내에 배치된 사드는 우리 군에 부족했던 40에서 150km의 고고도 범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미국의 확장 NMD는 ICBM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동시에 TMD를 배치해 지역적 차원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배제하고 동맹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드 배치를 탓해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제한적이나마 미국의 TMD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비난해야 합니다. 이미 배치가 된 이상 우리는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며 양쪽에서 이득을 챙겨야 하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미사일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링크16인데요. 이 덕에 한, 미, 일 세계국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미사일 표적 탐지부터 좌표 확인까지 전방위에서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MD는 특정 한 나라만 구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선 여러 나라가 다층적인 방공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처럼 거대한 대륙에 여러 나라가 밀집한 형태일수록 다층적인 여러 겹의 방공망이 필요한데요. 미사일 요격은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극초단파 레이더, 위성 기반의 감시체계 등을 활용하여 미사일 발사의 초기 단계부터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다양한 센서들의 정보를 통합하여 정확한 미사일 위치 및 행동을 확인하는데요. 당연히 다각적인 정보가 다량으로 제공될수록 정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통합이 필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피날레인 요격 미사일은 MD 시스템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히 보느냐인 것입니다. 이는 미사일 요격을 위한 세 가지 단계, 상승 비행 종말 단계 요격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유럽의 다층적인 MD가 구성된 상황을 가정하고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에서 프랑스를 향해 ICBM을 발사하는 상황을 대입해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폴란드가 미사일 발사 직전에 TEL을 파괴하거나 상승 단계에서 요격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패하면 남은 기회는 외기권 방어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독일의 이지스함, 이탈리아의 추적 위성들이 계속해서 러시아의 ICBM을 추적하며 탄도 궤도를 예측하고 유럽 각국이 SM-3 등을 이용해 요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텐데요. 러시아의 ICBM이라면 MIRV 형식이
한두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디코이는 전부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러시아 ICBM이 대기권에 재돌입하는 즉시 프랑스에 배치된 THADD가 작동하며 마지막 탄두를 요격할 것입니다. 왜 여러 겹의 방어망이 필요한지 감이 오실 텐데요. 게다가 방패가 두꺼워지면 창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원리대로 MD가 발전할수록 탄도미사일의 회피기동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코이뿐만 아니라 비행 경로를 어지럽게 만들어 궤도 예측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거나 대기권 내에서 고도 변화, 비행 속도 조절, 전자전 공격 등 역시 탄도미사일의 요격 회피 기술의 일종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한 번에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일례로 중국은 지린성 퉁화에 위치한 제816 미사일 여단에 대한민국을 겨냥한 SRBM 1200여기를 집중 배치해 놓았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해당 미사일이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은 지난 2015년 적극적 방어 개념을 도입하며 수틀리면 먼저 쏜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중 절반인 600발이 수도권을 향해 발사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KAMD가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이중 99%를 격추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6발이 남습니다. 이 6발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인명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MD 시스템이 왜 촘촘히 구성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으실 텐데요. 다만 문제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MD 시스템의 최전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의 MD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는 자체적인 방공망을 다층적, 고성능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로 유럽이 대한민국의 KAMD를 눈여겨보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성능이 월등하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은 0에서 15km의 적어도 15에서 40km인 중고도 40km 이상의 고고도로 방어 고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 배치 완료된 것만 따져봐도 저고도의 해군과 SM2, 중고도의 천궁1-2, 해궁2, SM3, 패트리어3, 고고도의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한국형 아이언돔이 장사정포 요격 체계 랜드와 LSM-12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2028년을 KAMD 완성년도로 보고 있는데요. 몇 면을 보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요격체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다층적인 방공망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서구권 국가 중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중동 천궁 수출을 기점으로 국제무대에 성공적인 데뷔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그 가치를 가장 빨리 알아본 게 루마니아인데요. 과연 대한민국의 미사일 요격체계가 쑥대밭이 된 유럽의 하늘을 지킬 수 있을지 앞날이 기대됩니다.